오늘도 보람차게 하루를 보내볼까? 나의 물품을 기다린 사람들이 전국에 널려있다고. 아니 잠깐만, 이게 뭐지? 보시면 되는 요소수가 15%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주유소에 도착을 했어요. 보시면 은 여기에 요소수가 있군요. 이걸로 드시면은 뭐야, 빈통이잖아 이거. 아저씨, 요소수 어딨어요? 요소수가 다 떨어졌어요. 공장에서 납품이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상식. 요소수가 무엇이냐 하면은 디젤차에 가스를 줄여주는 특수한 용액이죠.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은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지가 않아요. 이곳에는 고라니들이 많이 살고 있군요.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